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기술은요, 젠트리스타인 콤보입니다. 여태까지 기술을 잘 숙달이 되셨다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기 쉽게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점을 해주시는 거예요. 1.5 1점을 해주시고, 자, 요요만 왼손쪽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쪽으로 이 두 줄 있죠, 이 두 줄에다가 1.5 콤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1점 해주시고, 자, 오른손을 왼손쪽으로 핸드레일 한번 해주세요. 자, 핸드레일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올려주시고, 자, 요요를 오른쪽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셨으면, 자, 이 상태에서 요요만 띄우고 왼손 엄지로 중지 쪽에 걸쳐져 있는 줄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띄우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띄우고 슉. 자, 그러면은 요요가 풀리면서 이 앞쪽 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슉.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더블홀 트라피즈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반대로 풀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줄을 한번 요요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슉.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쪽으로 한번 걸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요요를 띄우시고 손을 바꿔주시는데, 오른손이 왼손 위로 오시는 거예요. 자, 튕겨갖고 손 바꿔보겠습니다. 훅. 자, 마찬가지로 또 튕겨서 원자세로 돌아올게요. 훅. 자, 이걸 할 때 중요한 점은요, 손은 꼿꼿이 펴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요를 오른손 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슉. 자, 이 상태에서요, 중지에 있는 줄하고 왼쪽 손에 있는 줄하고 겹쳐주세요. 자, 겹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요요를 이 줄로 올리면서 손을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몸 안쪽으로 꺾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손을 밑으로 내리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시고요. 자, 오른쪽에 꼬여있는 줄을 반대로 푸셔서 다시 처음에 배웠던 올리는 동작을 해주세요. 자, 손이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띄우신 다음에 제자리로 손을 위치시켜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요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요요를 한번 올려주세요. 자, 왼쪽으로 한번 1.5를 할게요. 자, 1.5 하시고 오른손으로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 다시 제자리 와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요요를 풀어주시면 젠트리스타인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젠트리스타인 콤보를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 띄워주시고 바깥쪽으로 한번 튕기고 튕기고 돌려주시고 튕기고, 자, 왼쪽으로 한번 올리고 바깥쪽으로 한번 올리고, 자, 왼쪽 손으로 핸드레일 다시 올리고 풀어주시면 젠트리스타인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